하늘에서 온 열린 책을 받은 신천지에 진리의 풍년이 들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간 것 같이 한국 개신교 성도들이 신천지에 영의 양식을 구하러 모여들었다. 이는 개신교의 흉년이 들어 성도들이 목이 가라고 메말라 물을 찾는 것 같았다. 2019년에는 불과 몇 개월 만에 10만여 명이 신천지 선교센터를 수료하였다. 하나 전통 개신교 목자들은 성도들이 목이 가래 숨이 막혀도 신천지에 가지 말라며 지켰고 강제개종까지 하였다. 이것이 개신교와 신천지의 현실이다. 개신교에 생명의 말씀이 없는 것은 태초의 말씀인 하나님이 그곳에 없다는 증거이다. 전통 개신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신천지를 이단이라 하지 말고 성경 말씀으로 함께 시험을 쳐보자 하면 누가 진리인지 누가 비진리인지 알 것이다. 신천지는 언제든지 시험에 응할 것이다. 개신교 목자들은 진리를 배워 성도들에게 먹일 생각은 하지 않고 성도들이 신천지에 못 가게 하기 위해 이단이다, 죄 짓는 곳이다 라며 신천지에 가진 죄를 다 뒤집어 씌웠다. 그러함에도 신천지에 하나님과 영생의 진리가 있으므로 자꾸 물밀듯이 성도들이 모여들고 있고 신천지는 진리의 양식을 성도들에게 먹여주고 있다. 확인해보라. 추수되어 온 신천지가 죄인이 아니라 추수되어 가지 못하게 한 전통교회 목사들이 죄인인 것이다. 성경으로 확인해보라. 마태복음 13장 말이다. 신천지에 온 자들은 하나님의 씨로 난 의인이다. 신천지에 하나님과 천국과 순교의 영들도 오신다. 아멘.